1년 전부터 방문하는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 덕분일까요? 인지 발달을 위해 필요한 공부를 마치 놀이처럼 하고 있는데요. 올려, 원숭이 골라서 올려. 쉬워, 짱이 아니면. 짱 아니야? 짱 아니야? 엄마 짱을 굴려놔야지. 에? 이게 호랑이요, 호랑이. 호랑이. 예, 요거이. 그래요. 섞어본 게 모르겠어. 아이, 엄마 내 그 함정이. 시지각 훈련으로 퍼즐을 맞추는 건데요. 어머니와 첫째, 둘째 시동생이 주로 하고 있죠. 근데 꼬리하고 다리하고 이런 걸 구분을 못해요. 근데 그걸 쫙 맞춰서 이제 익히는 건데 지금 6개월 차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못 맞춰. 막내 광식 씨는 다른 걸 하고 있네요. 이게 뭐지 이게? 수박. 수박의 나머지 반쪽을 찾아서 짝을 맞춰야 되는데요. 수박. 수박 얘 어디로 달아놨나? 이젠 좋고 싫다는 표현도 할 정도로 얼굴 표정부터 많은 걸 표현하는 삼형제. 1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답니다.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은 이 삼형제분들이 섬에서 장기간 거주를 하고 계셨고 지적장애를 가졌음에도 어떠한 복지 서비스나 여가활동, 교육 경험이나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가장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삼형제분들의 의사를 표현을 하거나 좋아하는 거,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회조차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은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네. 어디가 더 좋아요? 서울이요. 왜 좋아요? 좋아요. 현수님 때문에. 색칠하는 걸 즐겨하는 두 형과 달리 막내 광식 씨에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 뭐 그린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네, 사인. 어. 사인. 네. 아직은 서툰 표현이지만 형수는 막내 시동생이 대견한데요. 왼손. 왼손 어떤 거지? 어. 왼손. 내봐. 옳지. 그걸 내봐. 이쪽 손으로. 응. 크게. 그러면 크게. 옳지. 더 크게. 오, 한다, 한다. 오늘 누구나면 잘한다. 오, 잘하네. 색깔.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왼손으로 뭐 하고 잡아서 움직이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지금 잡아주면 왼손을 써요. 그래서 네, 왼손을 써요. 그러니까 약간 편마비 같은 좀 약간 왼손에 자유롭지 예, 못한. 예, 그렇죠. 이때. 아, 칭찬을 받고 싶은가 본데요. 여기 뭐 그린 거예요? 영어 이름을 꽉꽉꽉. 뭐라고요? 꽉꽉. 비록 그림 위에 색칠만 한 거지만 6개월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